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균성의 영화의 발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제가 6월 25일에 음원이 하나 나왔어요. Ready to Go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음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고 주어진 스케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평소에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예능에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웃음과 어떤 살아가기 힘과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굉장히 뜻깊죠. 가수와 예능 둘 중에 뭐가 더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그건 가수죠. 가수로 먼저 데뷔했고 음악에 어떻게 저의 이런 가치관이나 마인드를 잘 심어서 많은 분들에게 흘려보내는가,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처음 노을 멤버들을 만났을 때 와, 이런 멤버들이 존재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참 실력이 좋고 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품이 말도 안 되는 성품이었다면 우리 팀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노을은 그냥 서로가 그냥 가수로 만난 어떤 동료 이상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인 거죠. 네.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무조건 극장에서 봐요. 한 감독님이 자기가 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영상으로 구현해내고 그 영상 속에 수많은 연기자와 음악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진짜 뛰어난 예술인 것 같아요, 그건. 영화를 보면요, 참 많은 음악적인 것이 떠올라요. 어떤 한 영화를 보고 곡을 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문화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You can travel in time. Wow. It's so good to see you. We've never met before. Oh no. 단순히 어떤 초능력을 가진 어떤 한 남자의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였어요. What do I do? You have to use it to make your life the way you want it to be. Come on. 뭐 많은 장면이 떠오르지만 팀 집으로 여자들이 놀러 왔잖아요. Tim, will you do my back? Oh, oh, no. Okay, stop. 아,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더라고요. 나도 오일 잘 발라줄 수 있는데. 근데 굳은 살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외모가 참 중요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외모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인드와 그 사람의 성품, 밝고 따뜻하고 넉넉한 어떤 성품. 매일 둘이 함께했던 그 지하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둘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흘러나온 노래가 있어요.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bove you.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굉장히 그 멜로디가 아름답고 와, 진짜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이제 결국 결혼하게 되는 그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자기가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음악을 틀잖아요. 이름은 뭐? 힐몬도 Non si è fermato mai momento E la lampina 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아, 이태리 어렵다. 아. This is it then. This is it. It's my last bit of extra time. The baby is completely on the way.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서 바닷가를 같이 거닐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다시는 팀이 초능력을 쓰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인이 또 알고 계세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능력을 팀은 가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능력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To enjoy it as if it was the full final day of my extraordinary, ordinary life. 이제는 그냥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부딪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지어나가는 그 감독의 방향성과 제 방향성이 너무 맞았고 그 영화가 단순히 그런 영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메시지를 풀어냈다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그게 최고의 장면이에요, 저에게. 참 영화 영자도 모르는 제가 About Time을 본 것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지금 바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영화 볼까?